개장전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개장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이슈와 종목까지 한꺼번에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삼성은 쇄신을 노력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책을 굉장히 또 내놨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별로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현재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타개 나가는 데는 인적 쇄신하고 내부 인사를 통해서 변화하기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임원을 교체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미국에서 칩스법과 관련돼서 중국의 반도체 때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때려주면 우리한테 호재 아니냐 이런 뉴스가 앞으로 나올 건 기대되는 뉴스도 있는데 주가 떨어지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미국이 중국을 때릴 지금 보편적 관세를 왜 하는지 아세요? 보편적 관세를 네. 전 수입국한테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내부 기업을 방어하고자 하는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 관세를 맞으니까 공장을 중동국가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로 중국 기업들이 나가서 거기서 보내버리니 중국에다가 관세를, 고관세율을 때리는 것이 다른 어떤 구멍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뜻이 첫 번째 있으니 반도체도 그와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저가 반도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한다라던가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 가두리치겠다라는 것 하나와 예. 또 하나는 첨단 반도체 소재들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차단하는 것이 반도체 어떤 보안법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쪽에서는 두 가지 다 물론 악재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국만 고립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어떠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주판을 튕기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석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조금 시장이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안에서 미국이 두드러지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미일 반도체 동맹이라고 했던 것은 겉으로는 우리 셋이 잘해보자 으쌰으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마이크론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미국의 내심도 틀림없이 있을 테니 예.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아직은 의구심이 있다. 이것이 좀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흐름만이라고 본다 한다면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만 원 터치는 일단은 심리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볼 수 있겠지만 바닥은 원바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라는 점에서 다음번에 나올 짝꿍둥이 바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지만 어떤 모양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반등을 낼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맡기고 지켜봐야 될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심 기대는 조금 하루라도 빨리 11월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 11월에 뭐 매니저들의 이런 관리적 측면에서 11월에 당장 턴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천수답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호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중국을 견제하는데 진심인 미국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2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선 더더욱 그렇죠. 한미일 동맹을 앞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16만 원 선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16만 원 선이 깨졌을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이 현명할까? 18만 원 자리부터 좀 불안했어요. 굉장히 예. 예의주시하셔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차트 대응만 하시라는 말씀을 저 자리 꺼내서 18만 원 위에서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그때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원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HBM의 성공, 그다음에 엔비디아향 납품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고 엔비디아도 젠슨향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삼성전자의 추가 랠리의 명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진 자리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의미한 영역까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정 배당금 확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IT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 배당을 늘린다라는 이것으로 밸류를 부여해서 오르기는 쉽지 않고 그 크기, 규모 또한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투톱에 들어오는지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SK하이닉스도 또 상방으로 턴만 한다면 좋은 시나리오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리포트만 봐도 제가 뭐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는 많지만 네. 지금 주가 방어 자리에서는 지금은 모든 섹터 종목들이 기술적 대응이 먼저라는 요즘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의 선을 먼저 잡아야 될 때 일단은 기술적 저의 자리에서는 마지노 지지선이 15만 4,700원의 자리에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SK하이닉스의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15만 4,7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16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일단 자구책은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자, 바이오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이트리온의 CDMO 이쪽이 어제 좀 시장의 자극을 받아줬어요. 금리 인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온 것도 함께 자극을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바이오 종목들의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바이오에서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찐대장이 움직이려면 삼바 셀트가 움직여야 된다. 그 파동이 나올 때가 마지막 파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은 했었는데 네, 마지막 파동 그게 지금 시작됐다 안 됐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서 선제적 조정을 주어서 이제는 주가의 위치만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은 뜻은 뭐냐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인하죠. 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되면서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다라는 것. 바이오 섹터가 활개를 칠 수 있고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기본 베이스 1번은 금리 인하의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균열이 생기면서 바이오가 조정을 줬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잘 버텨냈었고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알테오젠까지도 조정을 주게 되면서 네. 심리적으로 어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감이 좀 우후죽순 조금 무너지면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됐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명분은 어제 상승의 명분은 금리 인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수요일에도 상승폭이 미미해서 그렇지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섹터는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즉 이것은 조정을 줄 만한 자리에서 어제 아름다운 떡밥이 던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일단은 앞선 시장의 대장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이끌어갔었는데 이제 대장이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다시 주도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또다시 대장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신성처럼. 그렇죠. 어떠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내심 삼바와 셀트가 의심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장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바이오 에피스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예. 바이오 에피스가 갖고 있는 성장과 매력도는 엄청난데 이 얘기는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반영되는 밸류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곳의 시작 단계에 의심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쌈바만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플랫폼으로 갈지, 왜냐하면 리가캠 뭐 이러한 종목들도 어떻게 GI이노베이션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이 안에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충분히 낙폭과대 영역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진짜 많다. 단기 하락폭이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은 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하나를 콕 찍지 않더라도 하락폭이 단기 낙폭과대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즐비하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약간씩 드릉드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시그널을 캐치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함 차장님께서는 9월부터 바이오 종목들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세를 충분히 또 가져가는 기간 동안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해주신 앞으로 새로운 신성으로 등장할 주도주의 얼굴은 과연 어떤 종목이 가져갈 것이며 그 안에서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어떤 종목이 안고 갈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함정남의 픽 이렇게 해서 또 저희 그래픽 화면이 나갔으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만 다시 좀 AI 쪽으로 돌아와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한데는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팔란티어가 나스닥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네. 나스닥에 1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ETF 자금이 들어서 추가 상승의 랠리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ETF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종목의 탑픽은 팔런티어를 앞에 두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쫓아가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세일즈포스라든가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들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처음에서 찾고 찾다가 한국 시장이 좀 테마화되어 있어서 이 컨텐츠를 제가 이 테마를 소개해드렸을 때 첫 번째 찍어드렸던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인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급등을 해서 예. 그 다음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스트소프트인데 지금 뭐 이제 종목이 확 확산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오른 신규 종목을 찾는 것보다 오른 종목에서 나의 타이밍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찾아서 나의 영역을 좀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봤었을 때 여전히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의 가장 앞단에 있는 테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의료 AI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신테카 바이오,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셀바셀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종목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까지도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챗GPT 얘기 나오면서 흘러왔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목군들에 대한 시야를 넓혀둘 수 있는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테마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쯤 되면 이 AI 소프트웨어의 훈풍이 함청남 차장님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생각도 해보는데 네. 지금 뭐 온기 확산과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의 주도주군으로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있겠으나 그 확장성이 의료 AI 쪽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그렇다면 주목할 종목을 오늘 또 들어보고 싶은데. 개장 전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뭐 종목이라보다는 이제 요즘이 테마 장세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네. 테마 장세일 텐데 즉 뭐 미국의 피해를 받지 않는 섹터 중에서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매를 이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온큐. 미국에서 무슨 종목이 올라갔는지 어떤 게 급등이 나왔는지 보시면서 좀 이 시나리오를 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고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아이온큐라든가 리케트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는 저도 뚜렷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능력의 컴퓨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행해져 나가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와 협업, 특히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협업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우리나라도 내년에 500억 정도 투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아셔도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시장의 정황상 테마와 어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테마는 마치 소프트웨어 올라가기 직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는 한번 미리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자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엑스게이트, 우리로, ICTK, 드림시키트 등 종목들이 다 그 양자 관련된 뭐 광소자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거기 암호화된 기술된 칩 개발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미리 한번 관심의 종목에 좀 넣어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그 기술적인 면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테마 장세 속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일 텐데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엑스게이트, 우리로, ICTK,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